얘기를 해볼 거는 이제 바텀 학개론. 1월 7일 날 시즌이 초기화가 돼요. 초기화가 돼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알려드릴 게 뭐가 있냐면, 바텀 학개론이라고 해서, 바텀의 상성은 어떻게 되고, 상성을 좀 진부하게, 누가 이기고, 누가 이기고, 그런 거보다는, 먹이 사슬부터 시작해서, 왜 서포까지 알아야 되냐? 원딜 서포 둘 다 알아야 돼. 왜? 한 몸이야, 우리는. 서포의 상성을 알아야지, 내가 원딜로 게임을 어떻게 할지 풀 줄도 알고, 우리 원딜이 상성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돼, 서로. 그래서, 예를 들면서 같이 할 거예요. 먼저, 먹이 사슬 알려볼게요. 먹이 사슬이 뭐예요, 여러분? 먹고 먹히고, 그죠? 먹이 사슬. 누가 제일 위에 있냐라는 거죠? 제일 위에 있는. 원딜은 사거리가 제일 중요해. 사거리가 긴 친구가 먹이사슬 제일 위에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사거리 제일 길? 케이틀린? 당연히 나인은 제일 세지. 케이틀린이 제일 난이도 세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서포터는 먹이사슬이 누가 제일 높아? 유틸 서폿이 제일 높아. 유틸 서폿이 왜 제일 높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유틸 서폿, 딜 서폿, 탱커 서폿이야. 서폿은 먹이사슬이 얘는 딱 세모야. 우리가 보통 하는 먹이사슬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올라가잖아. 근데 서폿은 세모야. 왜? 다 먹을 수 있어, 서로 한 번씩. 그래서 정확히 말을 하자면 왜 유틸 서폿이 제일 높아? 유틸 서폿은 방어막이랑 힐이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딜도 나와. 심지어 이속도 빨라지네? 유틸 서폿이 제일 높아. 현재 티어가 1티어가 누구야? 룰루 거야. 근데 여기 보면 탱커 서폿이 1, 1에 있네? 왜일까? 서로 먹히는 상성이거든. 서폿은 유틸 서폿이 1등인데 왜 탱커 서폿이 마지막이냐면, 탱커는 스킬을 못 맞추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야. 유틸 서폿이나 딜 서폿은 스킬 쿨타임이 대충 5초에서 10초야. 레오나는 좀 짧긴 한데 탱커는 10초에서 20초까지야, 길면. 근데 탱커 서폿은 뭐가 유리해? 부르기가 좋아. 그래서 탱커 서폿이 한 번만 킬을 따면 상성이 아예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려. 한 번만 따면. 유틸 서폿이 딱 한 번만 죽으면. 근데 유틸 서폿이 한 번도 안 죽고 한 번도 안 당하면 유틸이 무조건 이겨. 그래서 바텀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면 탱커 서폿은 언제부터 유리해져? 3렙부터 킬각이 나와. 예를 들어볼게. 바텀 캐틀람이야. 캐틀이 상대로 힘든 애를 내가 골라볼게. 3이랑 노틸러스. 이 상성만 보면 캐틀라미가 완전체로 안 끌리고 게임을 하면 어떻게 이겨? 9대1 정도야.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안 끌린다는 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야? 사람의 심리작용, 갱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까지 다 따지면 이제 어느 정도야? 6대4에서 7대3이야. 그래도 7이야, 케이틀린이. 왜? 갱을 씹을 수도 있으니까. 노틸이 못 끌 수도 있고, 그지? 근데 이 정도인데 노틸러스가 왜 좀 더 편한 줄 알아? 남이 상대로? 남이는 끌리면 인생이 끝나. 그래도 유리하긴 한데 인생이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상성이 안 좋을 때도 내가 3이나 노틸러스를 할 때 틀라메드 존나 쳐맞아도 레벨 1레벨 차이 나도 우리가 어떻게든 3렙만 찍어서 스킬 똑같은 상태에서 싸우면 노틸러스가 이긴다는 거야. 그럼 남이 입장에서 어떻게 게임을 해야 돼? 그 수를 미리 생각해서 뒤에 역겜을 부르거나 얘네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우리가 정비 잘하고 라인 밀어놓고 빼고 시야 라인을 보통 밀면 시야를 먼저 잡아줄 수 있어, 바텀은. 그걸 이용해서 용을 먹고 천천히 굴리는 거야. 게임이 원래 그런 거야, 롤이라는 게. 조금씩 굴러가는 거, 조금씩 꼬시고. 근데 서로 몰라서 그래. 내가 캐틀라면 어떻게 게임을 해야 돼? 조금 스놈을 굴려서 역갱 터져서 이렇게 터치면 돼. 왜? 우리가 유리하니까 당연히 3위로 노틸 상대로 안 끌렸다고 가정하면, 그럼 얘네 어떻게 해야 돼? 갱을 부르든 로또그램을 눌러서 남이 한 번만 진짜 죽여보자. 피관리가 잘 돼야지. 그래서 피관리가 보통 3위나 노틸이 못하는 게 뭔지 알아? 저 티어가? 천나 쳐맞아. 그냥 앞에서 깜짝 뛰다가 미니언 조금 먹겠다고 한 번에 얘네가 3위나 큐 빵 날렸다? 헤드샷 탁 쳐맞고 남이한테 쳐맞고 피 까요. 그럼 받아치지도 못해, 피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아, 우리가 3렙에 이기니까 피관리만 잘 되자. 우리 한 번 이길 수 있잖아. 탱커 서폿은 뭐하든 간에 풀피 대 풀피로 유틸 서폿이랑 딜 서폿이 싸우잖아? 무조건 이겨. 피관리만 잘 됐으면. 피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지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이 먹이사슬 형태야. 먹이사슬 형태를 바텀 둘 다 알아야 되는 거지, 상성을. 이제 반응 쪽으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두 개 다질 때가 있어. 방금처럼 이제 일단적으로 두 개 다질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원딜은 이겨. 원딜은 내가 아펠리오스 했다. 서폿 브라운 말 다음에 이즈디얼이랑 카르마 이 구도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게 원딜 상성은 괜찮아, 아펠리오스가. 만약에 원딜 상성이 좋고 서포 상성이 질 때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된다? 이걸 알려줄게. 아까까지 두 명이 다 지는 게 아니야. 아펠리오스가 이즈리얼을 이기지. 그러면 어떻게 게임해야 돼? 아펠리오스 입장에서. 카르마는 그냥 불안 앞에 아펠도 앞에 카르마가. 카르마가 이즈리얼 없어도 얘네 두 명 패는 구도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인베가 정말 게임하면서 너무 중요해. 인베 조합이 브라움이 좋지, 카르마보다. 물론 이즈리얼 카르마는 좋은데 상대방 예측 못하게. 인베를 가면 카르마 스펠이 빠지잖아? 대편아. 왜? 유틸 서폿은 스펠 없잖아? 압박감이 미쳐버려. 브라움이 플래시 팍 들어가지? 갱오면 뒤져야 돼, 그지? 첫 번째는 인베야. 두 번째, 리시 안 하고 라인 이득보기 아니면 킬. 처음에 이거 저 티어 갈수록 애들이 와드를 잘 안 해놔. 그렇지, 와드 안 해놓지. 그러면 부시에 숨어있다가 스펠만 빼도 이득. 만약에 와드가 박혀있어서 이득을 못 봤어. 그러면 라인이라도 먼저 가서 치고 있으면 이득 볼 수밖에 없어. 이 두 개가 정말 핵심적이야.
세 번째로는 아펠리오스가 셀 때 싸운 걸기. 이거는 당연한 말이지만 아펠리오스가 이즈를 상대로 이긴다 했잖아. 딜은 더 세. 아펠리오스가 셀 때 싸운 걸면 무조건 이겨.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개를 정확히 생각해야 돼. 내가 만약에 원딜이 상성이 이기는데 서폿이 상성이 지면 이 생각을 해줘. 똑같아. 서폿이 상성이 이기고 원딜이 상성이 져도 똑같이 가면 돼. 이렇게. 알겠지? 그럼 이즈리얼 카르마는 쟤네 상대로 어떻게 게임을 해야 돼? 이즈 카르마는 이 세 개를 다 방지하면 돼. 갱 방지, 인베 안 당하기, 리쉬 안 하고 킬? 이거? 챌린저에서 이거 생각해서 카르마도 리쉬 안 해. 이거를 생각을 챌린저는 이제 서로 하는 거지. 이해했죠? 서로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근데 상관없어. 우리 챌린저 아니잖아. 금화도 아니고 마스터도 아니고. 그치? 마스터도 이거 안 해. 금화도 안 해. 챌린저만 해. 왜 마스터 금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잘 못해. 할 때도 있지. 금화인데 챌린저 찍은 애들은 하는데 솔직히 마스터까지 이런 생각 안 해. 잘. 진짜로. 내가 항상 게임을 해보지만 서로 맞물리면서 하는 거야. 게임을.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즈리얼 카르마가 이 세 개를 생각하면 이제 아펠리오스 브라움은 이제 할 게 없는 거지. 그래도 그 찰나의 순간에 카르마가 실수하는 걸 한번 잡으면 아펠리오스 브라움이 이겨버리는 거지. 만약에 이거 다 없이 게임을 할게.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게임을 해야 돼? 브라움이 이기려면? 브라움 특성을 살려야 돼. 아펠리오스 특성이랑. 이거는 좀 이제 안에 들어가는 설명을 해보자. 우리 팀 서폿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할게. 브라움 여기 있어. 근데 보통 카르마가 어디를 가? 보통 카르마 이쪽에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 파밍을 하고 있어. 브라움이 때리고 호응이 안 돼. 왜? 이즈리를 방해를 하고 카르마 도망가면 끝나니까. 근데 탱커 서폿은 어떨 때 이기는 줄 알아? 뮤티 서폿 상대로? 뮤티 서폿 이상한 애들이 이런 데 나와가지고 한번 잘못 몰리면 이렇게 평타가 된단 말이야. 이때 이제 이 삼각형 구조일 때 게임 지는 거야. 그러니까 뮤티 서폿 못하는 애들이 이 삼각형 구조가 나오잖아? 지금 내가 딱 삼각형이죠. 내가 딱 평타 칠 수 있을 때. 이때 물리면 게임이 끝나. 안 물리면 안 끝나는데 이대로 게임 끝나. 뮤티 서폿이 못하는 애들이 이게 삼각형 구조가 많이 나와. 반대로 언딜 못하는 애들도 똑같아. 언딜 못하는 애들도 지 혼자 여기서 나갔다가 이렇게 삼각형 구조 나와서 쳐맞는 것도 있어. 우리 서폿이 못 도와줘도 이 삼각형 구조를 생각해. 삼각형 구조를. 알겠죠? 이 삼각형 구조를 무조건 생각해야 돼. 이 삼각형 구조가 정말 중요해. 내가 게임할 때 정말 많이 피드백을 하지만 삼각형 구조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 너무 많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오늘 알려줄 게 뭐야? 와드야. 우리 원딜들은 너무 생각이 짧아. 아니 와드 여기는 왜 박는 거야? 그러니까 라인전 하다가 박아도 되는데 상대방 렌즈가 없으면 박아도 돼. 렌즈가 있는데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을까? 잘 보세요. 여기 처음에 와드 박아. 집을 가. 렌즈를 사와. 렌즈 쿨 몇 초야? 78초지. 방금 와드 박았을 때 210초였지. 렌즈가 세 번 들 동안 거의 와드 한 번밖에 못 박아. 그래서 좀 잘하는 애들이 와드를 여기다 박고 집을 가는 이유가 뭐야? 와드 박고 렌즈 사오면 여기서 부시 싸움할 때 애들이 무조건 와드를 박거든. 와드 박으면 그걸 먹잖아? 10원에다가 경험치 준단 말이야. 거의 원거리 경험치야 그게. 그래서 원딜이나 서폿이나 둘 다 이해해야 돼. 아 우리가 와드를 박고 렌즈를 사는 이유가 이거구나. 내가 원딜 할 때 여기다 와드를 박으면 안 되겠구나. 왜? 경험치 난 돈 주는 거니까. 게임을 할 때는 진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게임을 해야 돼. 물론 이제 우리 저 티어 와드 안, 뭐 렌즈 안 굴려요 이럴 수 있는데 그럼 내가 굴려. 내가 굴려서 와드 먹으면 이제 내가 티어가 올라가는 거지. 그죠? 이해하셨죠? 두 번째로 말하고 싶었던 게 처음에 키틀남이랑 타미라 노틸이었잖아. 키틀남이가 어떻게 이득을 봐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아래팀이라 가져갈게. 안 죽고 게임에 이득을 볼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뒤에 우리 팀 갱이 없을 때는 여기 압박하면 노틸한테 끌리잖아. 그지? 첫 번째로 서폿은 어떻게 해야 돼? 디테일 와드 있는지 생각해야 돼. 저 티어는 상관없는데 티어 올라갈수록 디테일 와드 생각해야 돼. 첫 번째 디테일 와드. 두 번째로 시야 잡는 거. 시야 잡아서 정글 위치 찾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로 로밍. 로밍도 있어. 네 번째로 용. 다섯 번째로 뒤에 갱 부르면서 타워 깎는 거. 여섯 번째 역갱. 이 여섯 가지 생각해. 지금 내가 알아줬던 거. 알겠지? 어려워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봐. 그래야지 게임을 이겨. 그 다음에 저도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저도 항상 원딜 할 때 오래 미후부터 직갈 때 만약에 부시에서 직가면 직 가면서 와드가 박아줘요. 여기 직가면서 와드 박아도 안 끊겨. 안 끊겨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 항상 와드 박아. 여기나 내가 지금 아래 팀이니까 이쪽이지. 만약에 위에 팀이면 집은 여기 갈 때 여기다 박아줘요. 저도 항상 그래요. 보티어 갈수록 디테일 와드 때문에 게임이 터진 게 많거든요. 두 번째로 운영하는 거 알려줄 거야. 운영할 때 내가 항상 운영 찍는 게 있어. 라인전 이길 때는 당연히 좀 편해. 이기고 어디 가야 돼? 탑을 보통 많이 가. 탑을 왜 가 우리가? 라인이 뻔해. 갱올 때가. 첫 번째로 갱올 때가 뻔해. 오 다 보인단 말이야. 근데 미드는 사방이 뚫려 있어. 사방이 뚫려 있어서 불편해. 탑라이너랑 미드라이너 캐릭터 차이점은 탑라이너들은 클리어가 잘 안 돼. 미니언 클리어가. 미드는 잘 돼. 이해했죠? 두 번째는 전령 때문에 오는 건데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밀고 바로 탑을 가는 게 아니라 용이 있으면 용을 챙기고 탑을 가줘야 돼요. 무조건. 정확히 아셔야 돼. 챙기고 탑을 가세요. 난 탑 갈 때 뒤에 갱을 불러주세요. 무조건 정글 올라와야 돼. 정글 올라와서 싸우는 게 맞아요. 정글을 불러서 여기서 계속 게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졌을 때 날릴게요. 졌을 때는 내가 따라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따라가요? 우리 지금 탑이 지금 300이야. 내가 02야. 이러면 라인 싸움을 할 때 똑같이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탑이 져서 전력을 먹어서 바텀 와서 어거지로 깨졌어. 라인전 진 건 아닌데. 나 라인전 진 건 아닌데 져버리게 된 거지. 어쩔 수 없이 전력 때문에. 그럼 우리 팀 탑이 02이고 내가 200 상대팀 01 이 정도라고 가정할게. 얘가 탑 올라갔어. 똑같이 올라가? 아니 안 올라가. 왜? 내가 성장치로 밀어서 나도 타워홀드 다 깨야 돼. 그때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반대로 우리 팀 탑이 컸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탑이 성장이 멈추면 안 되니까 걔네랑 2대1하면 어떻게 돼? 우리 팀 탑 성장이 멈춰. 그치? 그럼 내가 똑같이 올라가줘서 버텨줘야 돼. 버티다가 우리 팀 갱을 먼저 불렀을 때 그걸 잡아먹어서 커야 돼. 졌을 때는. 두 번째로 원딜마다 다른데 원딜 중에는 1대1이 센 원딜이 있어. 성장이 말렸을 때. 페인? 아펠리오스? 아펠리오스 총만 다르긴 하지? 스타? 카일리스타? 루시안? 이런 애들은 말렸을 때 어떻게 사이드를 돌아. 1대1이 좀 센 애들. 1대1이 센 애나 기준은 이제 도주기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대시기가 있어야 돼. 이런 애들 1대1이 좀 세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좀 말려서 사이드로 돌아. 근데 예를 들어 이즈로 말렸다? 사이드 돈다? 개망해. 이런 애들 어떻게 해? 미드 가서 수성하다가 킬 주워 먹어야 돼. 징크스도 그래. 징크스로 말렸어? 사이드 돌아? 도주기 없지? 장 개쳐망아. 이런 느낌이야. 이해했지? 정확하게 알 거야, 여러분들이 게임하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이원들은 사이드 돌아서? 내가 베인이니까 아트로스 그냥 이겼네? 1대1 해보자. 먹었어도 내가 실력이 좀 좋아서 커버 칠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게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먹이 사슬 같은 이런 느낌이랑 운영하는 거. 마지막으로 라인 관리. 라인 관리를 좀 알려드리자면 라인은 되게 정말 뻔해. 라인이라는 게 보통 지금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라인 관리할 때 이기고 지고 둘 중 하나에서 선택을 한단 말이야. 이겼을 때는 라인을 밀고 집가 지고 있을 때는 라인 관리가 안 되고 근데 지고 있을 때 라인 관리하는 법이랑 이기고 있을 때 좀 더 잘 걸리는 법을 알려줄게. 미니언이 오잖아, 그치? 지금 라인 이렇게 하고 있어. 세 번째 웨이브 때 대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두 번째 웨이브죠? 라인은 똑같아. 이 미니언 여기 있으면 상대팀 미니언도 여기 있다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이것만 알면 밥 먹고 들어가. 우리는 지금 벌써부터 이대로 라인을 밀고 집을 가면 어떻게 돼? 만날 거야 여기서. 이대로 밀고 가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 안 좋은 예를 알려줄게. 이대로 집 가면 어떻게 돼? 이 라인이 어떻게 돼? 이거 복귀하고 있는 동안 다 녹아. 그래서 라인은 항상 타워 앞에다 박아놓는 이유가 그거야. 타버린단 말이야. 그치? 이게 안 좋은 거야. 좋은 예를 알려줄게. 좋은 예는 이제 라인을 무조건 박아야 돼. 근데 라인을 박을 때도 두 번째 웨이브를 박고 집을 가는 것보다는 대포 웨이브 때 집 가는 게 좋아. 왜냐면 대포가 타워에 되게 많이 맞잖아. 여섯 일곱 대는 맞지 않나 거의? 그치?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끼껏해야 근거리는 뭐 두세 박? 원거리도 두 방이면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대포일 때 집 가는 게 지금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다음 웨이브 대포지. 여기서 슬로우 푸쉬. 여기서 빨리 안 밀어도 돼. 여기서부터 슬로우 푸쉬해. 왜? 미니언이 도착하는 거 보면서 해야 되니까. 여기서 봐봐. 여기서 빨리 밀어버리면 지금 여기 타를 박힌단 말이야. 여기서 슬로우 푸쉬하다가 이게 이쯤에 왔을 때부터 푸쉬하면 돼. 기다려? 아직이야? 이 타이밍이야? 이게 슬로우 푸쉬하는 이유가 그거야. 라인을 정확하게 맞추고 가려고. 밀면서 여기 먹고 있지 얘가 지금. 이것도 온단 말이야. 같이 박히면서 집을 가버리면 훨씬 좋아. 대포 때 이거 먹고 이 라인 오고 이 라인 온단 말이야. 얘가 먹고 그럼 구조가 어떻게 돼? 내가 집 가고 상대방 원딜이 이제 허겁지겁 밀 거야. 이걸 밀어야 돼. 밀 수밖에 없어. 안 밀면 어떻게 돼? 만약에 얘가 이대로 상대방이 집 가잖아. 상대방이 손해다. 왜? 상대방 미니언이 우리 팀 미니언 점사하잖아. 봐봐. 이렇게 점사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팀 밑쪽으로 와. 그래서 구조가 무조건 우리가 이득을 볼 수밖에 없어. 봐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상대팀 대포 녹지. 아, 우리 팀 대포. 우리 팀 대포가 녹으면 대충 이득을 무조건 봐. 봐봐. 상대방이 미니언 더 손해봤잖아 지금. 지금 보면 이렇게 밀릴 우리 쪽으로 오잖아. 이렇게 이길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상대팀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무조건 이득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이론은 이제 이기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 다시 프리징 돼. 이렇게 밀려버리면 내가 라인즈 이기고 있으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라인즈 지고 있으니까 이 라인이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게 지고 있으니까 라인이 밀려버리면 힘드니까 상대팀 입장에서 내가 여기 상대팀 입장에서 이렇게 라인즈 힘든데 어떻게 풀어야 돼? 갱을 부르면 풀 수 있어. 갱을 불러서 지금 상대팀이 날 이기고 있잖아. 그럼 내가 이거 라인을 밀라 그러면 막 날 견제할 거 아니야. 그치? 그때 갱을 부르는 거지. 아니야, 대포 라인을 밀고 가면 안 돼요. 타인팀 입장에서 이 라인이 되게 지옥 같거든. 지옥 같은데 이거를 이제 풀라면 갱을 부르면 돼. 그래서 이제 블루팀 입장에서 갱 올 것 같은 데서 역갱을 쳐서 이제 완벽하게 게임을 하면 변수가 없는 거지.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지고 있을 때는 게임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지고 있을 때 솔직히 라인 관리 할 수 없어. 솔직히 어떻게 하냐, 지고 있는데 라인 관리를. 그지? 진짜 내가 원딜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는 걸 알려줄게. 지고 있을 때 꿀팁 알려줄게. 지고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받아 먹어야지. 상대팀이 아 이거 주시네 받아 먹겠습니다 제가 이러고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유지하는 법이 있다. 상대방보다 수가 위면 돼. 수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라인에 직 가는 걸 추천해. 나는 라인전이 힘들면 만약에 내가 피가 지금 이 정도야. 상대팀은 피가 이거보다 한 300이 더 많다 가정할게. 그럼 이 라인에서 물량도 없으면 보통 이제 이런 라인에서 게임 어떻게 해? 집을 안 가. 라인이 아까우니까 이대로 집 가면 게임 망해. 근데 이대로 집 가. 내가 우리 집 미니언 6마리고 상대팀 미니언 한 7, 8마리인데 바로 집 가버려. 왜?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가 설마 이 타이밍에 집을 가겠어? 이러거든. 수가 상대방보다 한 수 위면 좋아. 그럼 얘가 이제 생각 못하고 어? 얘 집 갔네? 아 내가 밀어야 돼. 내가 빨리 허겁지겁 밀다가 라인을 다 못 밀고 내가 도착했을 때 내가 이제 집을 가는 상태가 되는 거지. 허겁지겁 밀다가. 그래서 라인을 지고 있을 때는 상대방보다 수가 조금만 위면 돼. 예측 못하게 어? 이 타이밍에 설마 집을 가겠어? 할 때 집을 가는 거야. 그러면 그나마 라인은 좀 덜 놓치는 거지. 다 놓칠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라인 관리 이해는 이 정도만 하면 저도 이 방법 되게 많이 써요. 저는 많이 써요. 라인들이 힘들면 상대방 등이 그냥 집을 가버리거든. 그래서 챌린저들 입장에서는 어 얘가 집 갔나? 그냥 바로 밀어버려야겠지 하는 순간에 이제 미리 도착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방법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인 관리 같은 건 이 정도만 알아도 좀 편해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팀 미니얼 여기 있을 때 상위 팀 미니얼 여기 똑같이 있고 이기고 있을 때 이렇게 굴리고 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밖에 못한다. 지고 있을 때는 한정적이니까 이것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티어가 최소 골풀 이상은 가요. 솔직히 마스터까지만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원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원딜이 그 다음에 버프가 된다네요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